자, 네 번째 시간 NC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공구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구 이동은요, 먼저 지공공, 그다음에 지공일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. 지공공이라는 거는 빨리 간다는 뜻이고요. 그다음에 지공일은 천천히 간다는 뜻입니다. 근데 이제 천천히 가는 거는 속도 개념이 좀 필요해요. 왜냐면 이 천천히라는 개념이 아주 천천히인지 아니면 중간 천천히인지 아니면 빠른 천천히인지 그런 속도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공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F라는 알파벳이 추가되는데 이게 이제 이성속도 밀리미터 퍼 REV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지공일 F, 지공공은 최대 속도이기 때문에 F값 필요가 없어요. 속도 제어를 할 필요 없다는 뜻이죠. 지공공, 지공일 두 가지를 쓰셔야 되고 이 지공공, 지공일은 공구의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.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지공공, 지공일을 씁니다. 그래서 빨리 수평선 방향, 빨리 수직선 방향, 빨리 대각선 방향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. 명령어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다음 천천히 수평 방향, 천천히 수직 방향, 천천히 대각선 방향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속도도 아주 빠른 천천히 아니면 중간 천천히 아니면 속도가 떨어져요. 그러니까 느리게 가는 천천히 이렇게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지공공, 지공일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 파일인 도면을 이제 확인을 좀 해줘야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위치라는 게 현재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처음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이거 현 점 위치로 공구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공공 지공으로 해서 이동시켜주면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겠죠.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요 공구를 좀 빨리 이동시켜야 돼요. 왜냐하면 현재 재료가 있으면은 재료가 있으면은